홍영태입니다. 오늘 자, 이 사설이 이 국방부에 대해서 다시 말해 정경도 바로 전에 얘기했지만 이 문방부, 문재인 방부, 국방부가 아니고 문재인 방부, 문재인을 하기 위한 문방부, 추방부 된 국방부다. 추미애를 막기 위한 국방부. 그게 문방부, 추방부 된 국방부. 참 재밌지. 제목 아주 처음 봤습니다. 이런 근사한 제목, 문방부 추방부 된 국방부. 아, 어떻게 이렇게 이 제목을, 이저 조선일보인데 말이죠. 이 편집하시는 분이 이 제목을 이렇게 뽑는 거를 너무 잘 뽑은 것 같습니다. 문방부 추방부 된 국방부. 그래서 한번 이 글을, 사설을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서모 씨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감싸게 나섰다는 건 대한민국민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뭐냐? 말이 안 되는 일, 탄령을 갖다가 합리화시키는, 탄령 의혹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다가 군 기강, 군 체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왜? 권력이 개입해서 아닌 걸로 만드는데, 그러나 군인은 누굽니까? 그 병사, 장병들이 전부 다 장병들이 전부 다 분노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왜 나는 안 돼? 왜 장관, 법무장관 아들은 탈영해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군대가 되겠어? 군인 병사가 병사로 있으면서도 분노하는 이유는 부러워서 분노하는 게 아니고 이 나쁜 거에 대한 분노입니다. 정의가 정의롭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 병사들이 화가 난 것이지, 그들이 탈영, 그거는 좋습니다. 그래, 나도 전화해가지고, 카톡 해가지고, 안 나오겠어. 나도 카톡 하겠어. 어? 국방장관이 그랬잖아. 규정에 있다고. 뭐, 규정이 있다니까 하자. 이번 휴가 나가면 내가 한번 딱 하고, 한 20일 병가도 하고, 뭐, 어디 좀 아픈 데가 있겠지. 만들어야 되겠다. 아픈 데. 여기 좀 가려움증이 많이 있고 또 여기에서 몸 신체를 보면 또 찾아보면 정상적이 아닌 데들이 있습니다. 왜? 정상이라는 거 아주 정상적이 아닌 부분들이 조금씩 누구나 다 있습니다. 찾아서 응? 하면 되겠네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해악입니다. 비꼬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군 기강, 군 체계가 완전히 무너뜨려지고 있습니다. 정경도는 국회에서 맨 처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정경도를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비겁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공군사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국가에서 국록을 먹고, 어? 청춘, 대학,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내가 이 창공 하늘을 나르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웅지를 갖고서 사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응? 그, 승승장구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파일럿도 하고, 별까지 4개 달고, 참모총장까지 한 사람이, 그렇게 자존심이 없습니까? 에? 바로 그것을 저는, 자존심을 그렇게도 없느냐 이거예요. 제가 아는 공군 장성들요, 대단합니다. 파일럿 출신들은 더더욱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냐? 뭐, 네이비실, 뭐, 어디에 있는, 뭐, 특전사, 뭐, 모든 세계 어떤 기관의 그 사람들보다 이 붉은 마우라, 대단한 기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정경도 파일럿 했다고 그러는데, 난 도대체 저 사람이 파일럿을 한 건지, 뭐, 파일럿 볼펜을 가지고 뭘쓴 건지, 그걸 구별을 못 하겠다. 자존심이 없어, 자존심이. 군인은 딱 자존심으로 사는 거, 또 법과 나라와 애국심과, 어? 나라는 존재, 내가 국가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끝까지 국가의 모습으로, 이 계급장, 순관 계급장의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군은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저도 어떤 계급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 민간인으로 있을 때 가졌던 그 계급에 대해서
육군 대장보다 내가 나은 그 계급을 갖고 있다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왜? 이 군인들은요, 누구나 대한민국 군인들은 병장으로서의 자존심. 나는 비록 병장이지만 오성 장군이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고 일병으로 들어가서 참 빡빡 그냥 뭐 정말 기합도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나라 지키는 그몇 년을 지나온 그 동안 그들에게 물어보라고요. 군대 가야 사람 돼 하고 탁 충고합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입 앞에 입에 단게 하나 있습니다. 군을 마치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를 안 해. 군을 갔다 와야 인간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마 군대 안 갔다 온 분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군대 안 갔다 온 분들도 꽤나 정치권에 많습니다.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는 것. 그거는 군의 전통적인 얘기입니다. 군을 떠나면서 그들이 부모가 됐을 때 자녀들한테 부부간에 얘기할 때도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되지. 보내. 이게 대한민국 사나이들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병대 보내. 사각목 매수. 아니야. 베레. 블랙베레. 특전사 보내. 에? 또 어떤 사람은 자, 공군. 이러면서 말이죠. 이러면서 살아온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군입니다. 참군. 나라를 위하여. 또 나의 가정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그런데 문방부가 되고 추방부가 됐습니다. 예. 더큰 부상을 입은 병사들은 왜 서씨와 달리 휴가 연장이 거부됐냐라는 질문.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요? 자, 서씨 휴가가 아무 문제가 없고 서류 미비나 다른 병사들이 차별을 받은 것은 자기 부하들 탓이라는 것입니다. 이정 장관은 군 규정대로라면은 서씨가 나흘 동안 병가를 받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아이 잘못 말한 것입니다 하고 말 바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장관을 했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은 어떨까요? 억지로 꽤 맞추려다 보니까 말이 꼬이고 오락가락한 이정 장관의 말을 어저께 우리 많이 봤습니다. 아니 카톡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여당 주장에 일선 군인들이 어떤 미친 지휘관이 그런 그걸 받아주냐 하고 황당했는데 정 장관은 여당에 동조까지 했습니다. 쓸개를 떼버려라. 군인 출신이라는 군이라는 것 별을 떼버려라. 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군인으로 최고 자리에 오른 사람이 마지막 자리에서 평생 몸담은 군을 갖다 엉망진창으로 그냥 구렁창에다가 쏟아 넣어버렸습니다. 서욱 그럼 신임 장군 좀 모습이 괜찮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라는 말이 한번 딱 나오는 순간 으악했습니다. 아, 육군이 어떤 행정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분에 더 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도 생각한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 그냥 군이 잘못한 부분도 있었다. 모든 책임을 군으로 돌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훌륭한 국방부 장관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씨 특혜 여부와 관련해서도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휘관의 판단 영역입니까? 일반 영역이, 일반 가치의 영역, 대한민국 타령이라는 그 가치의 영역, 이걸 몰라요? 사성장군까지 한 사람이 지금 현역 사성장관 아니냐? 참모총장 아니냐 이거야? 휴가는 갔다 오면 비대를 해야 된다는 것, 시간을 몇 시? 엄수해야 된다는 것. 이건 기본 아니냐, 이거. 여기에 그러면 참모총장까지 한 총장을 하고 있는 서욱에게 질문. 휴대 미기를 하면은, 아, 휴가 갔다가 일요일 날 10시까지 만약에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미기했다, 점호에 참여 안 했다, 그 다음날도 안 왔다, 연락이 없었다. 타령이야, 타령 아니에요? 영창 아니에요? 그렇게 과거에 했을 거예요.
근데 뭐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 모든 책임 군으로 돌려요? 서시트 케이버 관련해서 지휘관의 판단 영역? 그게 지휘관 판단 영역이요? 아니면 군법이요? 장관 한명 살리려고 군이 스스로 망가지는 길을 택하면 안 됩니다. 에? 지금 50만 장병들이요. 50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군 갔다 온 사람들 지금 한 2, 3천 명이 넘어요. 대한민국 남성들이 대부분 다 군대 갔다 왔어요. 눈을 부릅뜨고 당신을 쳐다봅니다. 별 4개를. 국방장관 할수 있는가? 정경도하고 비슷한가 아닌가? 그걸 차이점을 발견하러 가고 있다고. 국방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휴가는 말로 허가할 수 있다. 뭐 서류는 나중에 제출할 수 있다. 뭐 휴가 연장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 자료들을 언론에 막 뿌리고 알고 보니까 전날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추 장관 부부가 불법 청탁한 혐의를 확인할 핵심 단서인 민원실 전화 녹취 파일이 폐기된 것처럼 얘기해 갔는데 미안하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군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정권 보위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한 가지 말해드리지. 헌법에 군은 정치적으로 반드시 중립 의무를 하고 있다. 중립해야 한다는 그 조항이 있다는 거. 알죠? 기본적으로 알죠? 군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에 그게 나와 있다, 이거.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다 하더라도 헌법의 그 정치적 중립의 범위 내에서 얘기지 정치적 중립을 하지 않고 편향되게 이거 이렇게 해라. 만약에 중립이 아닌 어떤 면으로 이렇게 할 경우는 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죽으란 명령, 이렇게 죽어라, 저렇게 죽어라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가 이 군의 가장 중요한 명제예요. 바로 그 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면은 정치적 중립이 전제된 바로 그거예요. 군에 대해서 통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립하라. 이겁니다. 그 전제 아래서 통수권자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국방부가 추미애 지키는 국방부 추방부가 문방부 추방부로 전락했다는 바로 그 비판입니다. 오늘의 사설자입니다. 조선일보 사설자입니다.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있는 사람입니다. 추 장관은 문재인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청와대에 대한 소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윤석열이 시도했던 바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그 바로 재판을 다 막았습니다. 훌륭한 농공을 세웠다고 볼수 있죠. 농공이라는 거는 대통령에 대해서 공을, 청와대에서 공을, 집권 여당에 대해서 공을 세웠다고 볼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된다면은 그러나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결국은 문재인 지키기를 했다고 이 사설자는 딱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은 문재인 지키기다. 국방부를 문방부, 추방부로 만든 사람들은 잠시 영전하고 다음 자리를 보장받겠지만 이들이 군의 명예에 남긴 그 상처, 정말 도끼로 친, 칼로 찌른 당한 국민들, 그리고 당한 군인들, 내 명예, 그 군의 명예, 국군의 명예, 그 남긴 상처, 그 자국, 흉터 자국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지우지 못합니다. 국방부가 나라를 망쳐요? 군인을 망쳐나요? 이 국군의 그 명예를 국군의 가슴에다가 못을 박아준 이 상처를 얼마나 오래 갈것 같습니까? 바로 그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서욱이도 어저께 말을 보니까 국방장관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세월이란 것은 권력과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권력과 함께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은 시간 독자적으로 권력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새벽 아무 5시 칠흑 같은 추위, 사풍을 내는 듯한 사풍이 내 팔을 갖다 건드리는, 살을 건드리는 그 아픈 추위 속에서 그래나 칠흑 같은 암흑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 아침 태양은 저기 산하에서 다시 떠오릅니다. 자,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7월 20일 날. 지금 광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광풍도 가고야 맙니다. 광풍도 없어지고야 맙니다. 광풍도 대지에 호흡으로, 호흡에 의해서 불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힘찬 내일을 기약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